강연을 듣고 보고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그 태도, 눈빛, 그리고 그 강연을 준비한 자세, 이 모든 걸 볼 때 저렇게 정말 그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 인상을 받았거든요. 그 사람을 반민족이라고 그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이 민족이나 나라를 아끼지 않고 이 아베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걸로 낙마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그렇다면은 저는 솔직하게 이 나라를 떠날 때라고 아마 그렇게 강하게 느낄 겁니다.